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따뜻한 거한잔 주세요. 네,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해 주세요. 네. 조심히 네. 받으시고요. 런던하세요. 안녕하세요. 근입니다. 아, 일주일 또 쉬고 일주일 만에 또 캠핑을 나가게 됐네요. 요즘 날씨가 강원도, 경상도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렸죠. 이 전라도 지역에는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캠핑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지난 한 주는 푹 쉬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데 기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영하의 날씨를 보이는 그런 차가운 그런 날인데 한주 쉬었으니까 오늘은 막 캠핑을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요즘 남쪽에서 그 꽃소식이 지금 한창이거든요. 아마 오늘 많은 그 관광객들이 남쪽을 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광양 매야 마을에 가서 매야 마을의 그 멋진 매야도 좀 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차박을 하려고 했는데 광양 쪽에 차박을 할수 있는 그 장소가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 백운산 자연 휴양림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배알도 수변공원이 있는데 지금 백운산 자연 휴양림은 지금 1년 동안 지금 내부 수리 공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혀 있고요. 배알도의 그 공원도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차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해는 광양 쪽에 차박은 제가 지금 포기를 하고 바깥쪽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분다고 했는데 진짜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제가 지금 가는 지역마다 유명한 그 운동선수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여기 함평에도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골프선수 신지혜 선수라고 알고 계시죠? 신지혜 선수는 사실은 이제 영광 출신인데 여기 함평에 있는 함평골프고라고 해서 골프로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함평고등학교 출신이 바로 신지혜 선수입니다. 자, 함평하면 뭐 신지혜 선수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그 음식이 있는데 함평의 대표적인 음식, 함평 한우로 만든 육회 비빔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그 육회 비빔밥으로 해결을 하고 차박 장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쪽 가려면 시장을 통해서 가야 돼요. 자, 식당을 거기에서 내렸는데, 어우, 바람이 지금 엄청 불어요. 천변에 주차를 하고 지금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저 앞쪽에 대흥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지금 나오는 그쪽 식당인데요. 네. 아이고, 계란후라이는 우리에다 사 먹으라고. 그럼 딱 맞다. 계란후라이는 만들어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향이 들어가고 나 계란 후라이 먹었다 먹었어. 한평 대형 식당에서 육회 비빔밥. 특히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육회 비빔밥에다가 거기다 뭘 넣었냐면 그 하얀 덩어리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돼지 비계인데 그 돼지 비계를 조금 곁들여서 먹는 육회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따라서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돼지 비계를 조금 넣어가지고 비벼서 같이 드시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함평 한우 육회 비빔밥으로 유명한 대흥 식당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 방문하실 때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차박지는 함평에서도 유명한 뭐 나들이 공원 또는 뭐 앵두 공원으로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도착을 했는데 저쪽 그 차박과 캠핑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지금 2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거기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철거해달라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차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산천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공터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한쪽이 기울었기 때문에 차량 평투 하나를 하기 위해서 트랙 보드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전 같으면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딱 앉아서 주변 뷰를 한번 싹 구경하는 것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쌀쌀해서 빨리 피칭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바람으로서 팩부터 좀 박아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 불면 팩은 반드시 박아야 기름이 되니까 눈발도 날리고 바람도 억세게 불고 간신히 여기 쉘터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쉘터 칠 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 쉘터를 다 치고 나면 또 언제 또 바람이 불었는지 이렇게 고요하게 또 바람이 멈추는 아주 미운 바람입니다. 자, 나산천변이 보이는 강변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는 뭐 1년에 한 3번 정도 오는 그런 장소인데 5월 달에 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그 산에 앵두 열매 아시죠? 앵두가 엄청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앵두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5월 달에 오시면 정말 좋고 그리고 겨울에도 와도 좋습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오는 곳인데 오늘은 전혀 한 번도 자리 잡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로 이제 낚시하시는 분이 많이 그 자리를 선점하시는 그런 곳인데 오늘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강변에 흐르는 그 물줄기도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피어있는 갈대도 정말 예쁘게 바람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뷰 쪽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으로 좀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은 엄청 멀지만 어쨌든 이쪽은 한가해서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쉘터 이어져 있는 이 쉘터하고 이 쉘터를 이어주는 이 천 쪽이 떨어져 버렸어요. 쉘터가 지금 여기 폴에서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쉘터가 무너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천에다가 팩을 이용해서 땅에다 좀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지가 않네요. 자, 임시방편으로 지금 처리를 했고요. 네. 콘프레이크 단 호박차. 쉘터가 끊어져 버리니까 임시방편은 했는데 바람이 불어도 되게 불안해요. 지금 앉아있는데 좌부안석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앉아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오늘따라 진짜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 해필은 또 쉘터까지 끊어져가지고 정말 불안하게 보이시나요? 이 쉘터 움직이는 거? 와. 진짜. 불안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여기 바람이 불어. 이제 물이 좀 끓었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영상 채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겨우 한 3천 정도 넘었는데 굉장히 구독자가 안 늘죠. 구독자가 안 느는 것도 뭐 문제지만 제 영상을 주로 이제 시청해 주시는 이제 구독자의 성비를 제가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그래서 성비를 보니까 보통 남자가 한 85%, 그다음에 여자가 한 15%. 그러니까 남성 구독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성 구독자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뭐 다른 채널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성 유튜버들은 뭐 당연히 여성이 많고 아니면 남성 유튜버들은 당연히 남성이 많고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영상을 보면 남성이 85%니까 아주 그냥 압도적이죠. 그 여성은 한 15% 정도니까 여성 구독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왜 제 채널에 여성 구독자가 적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럴까? 아니면 차박이라는 그 특성이 좀 여성분들한테는 좀 적은 그 흥미와 관심을 끌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그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군요. 사실 저도 뭐 남성분들 채널을 좀 주로 많이 보는 편이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남성들하고는 조금 뭐랄까 차박의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 채널도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적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도내에 강풍주의보가 내렸으니까 조심하라고 문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차 한잔 하려고 오랜만에 커피 끓였습니다. 커피 보통 낮에는 먹는데 밤에는 잘 안 먹거든요. 왜냐면 저도 잠이 안 와요. 나이 먹다 보니까 커피 마시면 카페인 게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밤새 잠이 안 와요. 그 유튜버 오늘의 님도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커피 얻어 먹었다가 밤새 잠을 못 잤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뭐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카페인에 민감해집니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는 그런 과자인데 포테토칩 먹태 청량마요라고 하는 이런 과자인데 우리 아드님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 한 봉지 가져왔어요. 커피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면서 청량 고추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매콤하면서 그리고 그 북어포 황태를 말린 그런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박하면서 차 안으로 들어오긴 처음이네요. 밖에 너무 추워요. 이상하게 춥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4시 정도에 컵에 물을 담아놨는데 얼었어요. 다 꽁꽁.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빨리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차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오늘따라 또 계란도 안 가져왔네요. 아 참. 눈 내린 날은 뭐 라면이 최고죠. 원래는 이제 카레라이스를 좀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춥고 눈도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라면, 치즈를 가져왔는데 치즈라면 넣어가지고 라면에다가 라면에다 치즈 넣으니까 좋은데요? 추운데 따뜻한 국물 들어가니까 좋다. 눈이 마치 비행기 타고 가면 막 구름이 지나가듯이 눈발이 엄청 날리고 있어요. 고캠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이런 형태의 부탄가스 형태에도 이소부탄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성에서 나오는 대성Q라고 써 있는데 일반 부탄가스보다 더 추운 온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소부탄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보니까 날씨가 추운데 그렇게
번화가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저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번화가 잘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성에서 나오는 대성Q 이소부탄가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박스 주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저녁 되니까 바람이 좀 줄어들었죠? 쉘터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서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이 많이 줄었어요. 아, 좀 밖에 쉘터에서 좀 버티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늘 어지간히 추워야죠. 굉장히 추워요. 오늘 바람이 불다 보니까 진짜 그 체감적으로 추워가지고 도저히 쉘터에 못 있겠어요. 아이고, 좀 세척 좀 하려고 그랬더니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어. 어떡하지? 여기 녹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이 전체가 얼어가지고 입구를 막았어요. 설경은 보기가 좋으네요. 아침은 고요하고 바람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날씨면 참 좋죠. 캠핑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맛 때문에 노지로 나와서 캠핑도 하고 차박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뭘 먹을까? 아침에 준비해온 게 콘프레이크를 가져왔는데 또 뭘 안 가져왔게요? 결정적으로 우유를 안 가져왔습니다. 우유를 사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깜빡도 잊어버렸어요. 사과 반쪽에다가 에이스 크래커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promise. It's the chance of your life.